일요일 판다몰 해외 선물방에서 뜬다님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 선물방 오늘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뜬다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끝나고 나면 잠시 미래를 위해서 몇 시간씩 지금 공부를 하면서 자기 지식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지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더라도 얼마든지 야간장이든 주간장이든 여러분들 편의에 맞춰서 직장 생활의 월급을 하루에도 벌 수도 있고요.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장을 진입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떼돈을 벌겠다.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몇백만 원. 하루에 왕창 벌겠다. 이렇게 노름을 하듯이 접근하는 사람은 이 시장에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제 손에 장을 쥐집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에 들어와서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만 들어온다면 99% 성공할 수 있다. 하루에 10만 원만 벌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시장이 하루에 10만 원짜리 시장은 아니잖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루에 수억, 수십억을 벌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금융투자입니다. 10만 원만 먹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식을 준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구간, 매수든 매도든 내가 확실하게 확신이 있는 그 구간까지는 진입 안 하고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내가 확신이 없는 구간에 절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패의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성공 확률은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고 탐욕을 버리고 이 시장에 들어오면 10만 원만 먹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 돈이 30만 원이 될 것이고 50만 원이 될 것이고 100만 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릴 수 있다. 이게 바로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 스승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분은요, 자, 뜬다님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뜬다님을 이제 방송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분입니다. 이제 나이 얼마 안 됐습니다. 자, 뜬다 10억 벌기 수익률 해서 첫날 들어와가지고 475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적었습니다. 너 너무 많이 번다.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초심을 버리지 마라.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죠. 이 시장에 누가 10만 원만 먹겠다라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10만 원만 먹겠습니까? 그 다음날 16만 원 수익 냈고요. 190불. 자, 그렇게 하다가 6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이제 탐욕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640불을 벌었어요. 세상에 돈이 다 자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15만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많이 배웠다. 손실 난게 죄송하지만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아깝게 생각 안 하고 있다. 자,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마음을 다지고 다져서 30만 원을 어제 벌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형님의 말씀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한번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중간만 해도 수익이 더 좋았는데요. 본인 생각을 조금 반영해서 욕심이 나가지고 들어갔던 부분이 두번 손절로 이어져서 수익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번 배웠습니다. 손절, 익절, 망설이지 말자. 자, 조금의 욕심이 정말 큰 화를 부를 것 같다. 수익이 나는 구간에 너희들 돈더 먹겠다고 확신이 없는 구간에 망설이다가 진입 들어가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는 구간에 더 벌고 싶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들어가서 번 수익금 까먹지 마라. 제가 어제 뭐라고 나무랬죠. 자, 결국은 그런 경험을 다 겪으셔야 정말로 이 시장에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뜬다님,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초보자입니다. 자, 초보자가 방송 들은 지 2주일 만에, 10일 만에 이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자,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선물 옵션 투자해서 그동안에 수번 깡통 차고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초보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정 못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수년 동안 거래를 해보고 해봐도 깡통을 찾는데 초보자들이 붉은 태양이 방송하는 방송을 듣고 붉은 태양이 들어와서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매일 수익을 낸다? 이거 그 사람들은 인정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확률이 2대 1 게임이고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배팅하는데 왜 돈을 못 법니까? 확률이 50대 50인데 근데 왜 99.9%가 깡통 차고 이 시장에서 떠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식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기꾼을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기꾼도 안 만났고 지식도 있는데 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탐욕이 드글드글거렸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져서 망한 겁니다. 그런 걸 중간에서 조절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당검질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한데 돈을 못 벌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자, 나는 마음은 잘 다스릴 자신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 올바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실패한 분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광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해외 선물 옵션 미래의 금융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 그다음에 전업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이제 주 5일제 근무에 뭐 하루에 뭐 52시간인가? 이건 뭐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자, 점점점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는 문화가 주 5일제 시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직장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죠. 그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자, 자기 개발에다가 투자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언제든지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앞으로 100년, 120년을 사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은 뭔가 내 안락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어진 시간에 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일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터득한다 그러면 그 지식이 다 여러분들 가족, 내 자식, 그 비밀을 매일 돈을 벌수 있는 이 비결을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쓸 것이고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그 지식을 가르쳐 줄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시고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절대 어려운 곳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물 옵션 시장이라는 곳이 정말로 99.9% 다 쫄딱 망하는가? 절대 그런 시장이 아니옵시다.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게 약간의 노하우만 터득하면 하루에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은 개눈감 추듯이 벌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여러분들 지식을 준비하십시오.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초보자들이 지금 매일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4년, 5년, 6년, 10년씩 거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초보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시면 됩니다. 사기꾼만 만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문턱은 넘으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무작정 방송하는데 전화를 주시면은요, 그건 큰 실례입니다.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문자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이 금융투자법을 꼭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네이버 쪽지로 의견을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나좀돈좀 벌게 해달라. 이렇게 무성의하게 몇자띡 적어서 쪽지 보내시는 분은 성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저는 참여를 시켜드릴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저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 카페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